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 눌러주세요. 닭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을 보다듬어 주시는 성격들이 많으세요. 반면에 여성분들은 좀 말수를 조금 줄이셔야 돼. 왜냐면 나서는 거를 잘하셔. 어디 가면 뭐 부녀회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말이 많다 보니까 실수도 따라요. 이 양반들은, 여성분들은. 왜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것도 잘하시거든요. 불쌍한 사람 보면은 막 도울 줄도 알고 이러시는데 말이 많다 보면은 실수가 따라서 그것 때문에 조금 남들한테 좀 안 좋은 게 그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말을 조금 줄이시는 게 낫다는 거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리도 있으시고 예를 들어 이제 닭띠분들 남성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셔요. 그러면 이분들은 가감성이 있으세요. 생각이 많으시다 보니까 내가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바깥으로 별로 이렇게 표출을 많이 안 하세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밥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밥이 벌써 됐다.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말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리도 있고 포괄성이 있다 보면은 주변에 뭐 아는 분들이 많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많이 끌어안아 주려고 하시는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지셨어요. 근데 이제 닭띠분들이 장점이자 단점을 놓고 봤을 때는 남들을 많이 끌어주는 반면에 사기를 조금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주장이 강하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이끌려갈 때가 한 번씩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닥 좋지는 않죠. 원래 뭐 사주에 따라 다 틀리시겠지만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남성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제가 점사를 본 결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것보다 여성분들이 오히려 사업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여성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직장에서 많이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 그래야 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이 풀어야 될 숙제를 못 푸셔. 내 몸이 괴로우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고 괴롭다 그러면 잠수 타는 성격들이 많아요. 그런 단점들이 많으세요. 닭띠분들이 연애를 하시면은요, 좀 뭐랄까, 실증을 좀 빨리 느끼신다 그래야 되나? 네. 조금 하다 보면 괜히 이제 또 다른 쪽 뭐 이런 거 있죠? 바람기라든가. 남자들이 조금 적이고 여자분들이 끼가 조금 더 많으세요, 닭띠분들은. 남자분들은 그래도 괜찮으신데, 네. 닭띠 여자분들은 좀 끼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하시는 것도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 닭띠분들 뭐 남성분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주변에서 금전거래를 하실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금전을 풀어도 풀으시는 게 좋다고 봐야죠. 네.